화전 명품 보컬리스트 이정호. 예. 아, 완전 대단하다. 신기해. 이정 씨는 네. 또 이제 그때 순간이라는 노래로 또 우승을 차지를 해서 그렇죠. 2021 왕중왕전의 맛을 또 보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또 2022 상반기 왕중왕전의 티켓을 더욱더 또 욕심을 내고 계실 것 같은데 작년에 왕중왕 하셨는데 또 나온 거 자체가 반칙 아니에요? 왕중왕은 아니었어. 아, 근데 그때는 어마어마했는데 왕중왕의 참여만 그냥 왕중 중중 아, 왕중왕이 되셨는데 네. 어쨌다는 네, 네, 네. 신곡이 좀 나오지 않나요 이제? 네, 이제 5월 초에 사랑한다는 말을 좀 이렇게 쓰는 게 좀 그래가지고 네, 네. I like 그대입니다. I like 그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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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만든 노래예요. 그때 수줍은 노래예요. 아~ 그때 감정이 있으니까. 함께 한 소절 좀 청해드려도 될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아, 박수를 한번 청해보겠습니다. 오 나야 나의 봄을 닮은 그대여 오 나의 마음을 다 가져가버린 그대 오 나야 나의 전부를 드릴 테오 사랑이라기엔 좀 부끄러워 I like 그대 결혼식 축가로도 많이 불릴 것 같아요, 정말. 오늘 의상이 뭐 좀 댄디하다 그래요? 너무 멋있어요. 오늘은 약간 클래식이죠. 네, 오늘 또 선곡도 그렇고. 아, 그래요? 네, 약간 그 시절로 약간 돌아가는 느낌입니다. 아, 그 시절? 네. 어떤 곡을 준비하셨죠? 배우 선배님. 네네. 안개 낀 장춘당. 와.